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2020년 5월 둘째 주 태국의 간추린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 5월 3일을 기해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5월 2일 정부청사에서 국가안보의회 사무국장인 썸삭 룽시타 육군대장은 언론 발표를 통해 5월 3일 시행하기로 한 6개 업종의 영업 허용 방침에 대해 술을 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약 3주 정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류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술 판매 업장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구매자가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정은 방콕시와 태국 전역의 각 주별로 자체적인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직 술을 사가지고 가는 것만 되고 식당 등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민간 항공국에서는 앞으로 국내선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주간 시간대에만 항공기의 운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및 확산 사태로 인해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었었는데요. 최근 들어 관리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권들에 대해 완화 및 해제를 해주면서 국내선 항공 운행권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방콕시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 실시되고 있던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들에 대해 방콕시장의 승인하에 완화와 해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상가, 소형 쇼핑몰 내 공용식당에서의 식사가 가능해졌고요. 백화점, 상가, 소형 쇼핑몰 내에 있는 슈퍼마켓, 약국, 생필품 판매점, 휴대폰 판매점, 은행, 관공서, 공기업 사무소, 사가지고 가는 식당 등을 비롯해 각종 도서 매점 등의 영업활동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시장, 야시장, 노점상, 이발소, 미용실, 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경마장, 사격장, 양궁장, 동물 관련 영업점 등의 영업활동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성형을 제외한 각종 클리닉과 의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젤 비치 등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원, 달리기, 자전거 등의 개인 스포츠 활동이 일부 허용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최소 1m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신종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조건하에 영업재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태국 전국에 14개 열차 노선이 임시로 운행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대규모 호흡기 감염병 확산 사태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 도들 간의 이동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3일부터 태국 전역의 14개 열차 노선에 대한 임시적인 운행 중단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임시 운행 중단령이 내려진 기차 노선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콘 라차시마 도에서는 태국 내 10개 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태국 동북부 지방에 소재한 나콘 라차시마주는 짠톤노타이 주지사가 정식 발표문을 통해 도내에서 더욱 철저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나콘 라차시마 도 지역 내로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될 시 반드시 12시간 내에 해당 마을 지역 보건국 자원봉사자들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태국의 10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나콘 라차시마 도에 들어가게 될 시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곳들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에 나온 10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수도 방콕 그리고 수도권 위성 지역들인 사무트브라칸, 논타부리, 빠툼타니 등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의 국경 지방인 빠따니, 얄라, 송클라 그리고 태국 제1회 국제관광지로 손꼽히는 푸켓, 파타야가 있는 촌부리 등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외국인 유입이 가장 빈번한 지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방콕, 촌부리, 푸켓, 치앙마이 등 태국 내 10개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는 나콘 라차시마 도로 가시게 될 경우 자칫하면 14일간 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 3,500명의 인파가 푸켓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5월 3일 신종호흡기 질병 확산 사태로 인해 외부로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세계적인 섬 휴양지 푸켓에서 푸켓 외부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약 3,5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푸켓 당국은 이들에 대해 섬을 빠져나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내무부에 따르면 아직도 푸켓에 있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외지인들 중에서 이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 무려 5만 명 이상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청하면 푸켓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면 단위의 완전 출입 통제 지역은 여전히 푸켓 외부를 빠져나가는 것을 불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5월 초 태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잔인했던 4월이 가고 이제 5월부터는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현재까지 태국 국가 비상사태는 발효 중에 있으며 태국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류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고 시장, 미용실, 소매점 등이 문을 열면서 이제 서서히 영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국내선 항공이 재개된다고 하니 태국 내 항공사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해외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하늘길도 열릴 수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그간의 관리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태국 내 감염병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강도 통제 및 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태국의 내수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에서도 서서히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5월달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